이 영상은 악어의 놀이터 마지막 날 영상입니다. 스트리머들이 많이 나와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현지 병상이다 보니 노래가 나오는 장면은 많이 잘려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시면 보실 수 있음. 콘서트 하시냐고요? 아니요, 저는 콘서트 보러 왔어요. 나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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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 칸 땡겨달래요. 뒤로 한 칸 땡겨 전달. 엄마 뒤로 한 칸만 가줄래? 엄마 앞에서 보고 싶어. 제가 가겠습니다. 엄마 이 세상이 이래. 그 땡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이 세상 속에 있는 룰과 규칙, 규율을 지켜야지. 아니 앞에 계셔야 돼요. 앞에 계셔야 돼요. 앞에 계셔야 돼요. 아니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아그 가수 동반으로 오신 거구나. 아들 새끼. 중현이 팝콘 배달 없나요? 팝콘 배달? 뭐 팝콘 배달이요? 이거 저희 못 나가잖아요. 네. 저 팝콘 이거 혼자 다 못 먹어요. 어? 못? 아니 못. 잠깐만요. 어? 무슨 소리야? 어디 있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악어의 놀이터 칸나 콘서트 MC를 맡게 된 왕초센터의 행사 전문 MC 성우 남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얼굴이 보이는군요. 오늘 저도 이렇게 왕초센터 직원으로서의 첫 의뢰를 맡게 되어서 정말 두근두근한데요. 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 대표작으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의 라칸. 야, 한번 신나게 쳐볼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롤의 제이스와 애니메이션 아케인의 제이스를 역할했죠. 나는 진보를 위해 싸운다. 망치로 들겨라. 파워슬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링 피터 드벤츠의 링. 자 좋아. 무릎을 굽히고 두 손을 하리로. 빅토리. 네, 이렇게 다양한 성화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곳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는 칸나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이 더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7일 월요일에 오픈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마크 악어의 놀이터가 5월 7일 일요일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악어의 놀이터에서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며 정말 행복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즐겁게 즐겨주시고 큰 호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무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효리님의 무대입니다. 박수 나는 내가 나는 별이 대박! 많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난 빛날 테니까. 같이 일해주신 스트리머분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개쩐 다니까.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솔직하게 말해 봐. 와! 방금 맞았는데 폭죽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멋진 멘트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된 남자 루우스 룩쌍님의 무대입니다. 빅상 뭐야? 빅상 뭐야? 뽑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 번째 곡은 오토튠을 제가 좀 쓰는 걸 자주 즐겨 하다 보니까 파티, CKC의 파티라는 곡을 한번 부르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악어의 노래터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와, 개신기해. 와, 니타 진짜 음원 같아. 뭐야, 이거 오토튠이야? 오토튠 이거 미쳤다. 개신기해.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추얼 아이돌 기획사 스텔라이브 분들의 무대가 이어질 텐데요. 그 첫 번째 무대. 네, 스텔라이브의 첫 번째 무대 바로 이분이 열어주시네요. 스텔라이브 1기생으로 올해 1월에 데뷔해서 활동 중인 아이돌입니다. 현재 나이는 4살인 유니콘. 안녕하시지? 아시는 분은 재밌게 들어주세요. 슈퍼맨의 노라조의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아 귀여워. 사장님, 지그룹 부탁가 놀아. 사장님, 굉장히 귀여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진짜 마지막에는 재밌게 불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준 아야츠로 유니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번 무대 주인공 현재 스텔라이브 1기생으로 1700살 영국에서 나온 황녀입니다. 역시 올해 1월에 데뷔해서 활동 중인 음악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난 아이돌 아이리 카나님의 무대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이브 1기생 아이리 칸나입니다. 현재 아이돌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 콘서트장 지어주신 남봉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외에 도와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스텔라이브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얼굴 개 작아. 그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자벨라의 자장가라는 곡입니다. 뭐냐면요? 뭘까요? 수진의 문다석의 수진입니다. 아니 그걸 Thank you.
이상으로 오늘 콘서트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꼭 모셔야 하는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볼까 합니다. 이번 마크 악어의 놀이터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정말 가슴 뛰게 해준 시간을 만들어주신 그 주인공 악어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서버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크 악어의 서버 마지막 날 보내드렸던 행복했던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 종료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처음 이 서버의 종료 소식이 들려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버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1시간 반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악어의 놀이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방송 활동에 행복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도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이상 저는 성우 남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혀, 다 같이. 자, 정면 보고 한 장, 스마일. 자, 보고. 스마일. 자, 다 같이 하늘 보고, 하늘 보고, 하늘 보고. 하늘 보고. 하늘 보고. 집에 가지 마.